4세대 아이돌? 아니죠. 4세대 컨실러. 필러 비스무리한 효과도 가능하거든요. 회편됐어요. 얘는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고체 컨실러 제형이 아니에요. 자, 누런 파데 구원템입니다. 봐봐, 이 블러셔 올라가는 맛이 다르다니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청학동 머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머리를 풀 수가 없어. 오늘은 제가 정말 신박한 베이스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저도 어쨌든 가리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써도 좀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이 평소에 쓰던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써도 완성도를 200% 높여줄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완벽한 커버뿐만 아니라 필러 비스무리한 효과도 가능하거든요. 다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바로 요겁니다. 4세대 아이돌? 아니죠. 4세대 컨실러입니다. DOA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자, 이거를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올영 오프라인에는 없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드릴 거. 짜잔! 패키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진짜 편해요. 휴대하기도 딱 좋은 사이즈. 호수는 총 4가지인데요. 본인 피부 고민에 맞춰서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 3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서 활용도도 진짜 좋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C04 컬러는 하이라이팅까지 가능한 컬러 구성입니다. 제가 기존에 C01 컬러도 너무 잘 쓰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안에 이 말랑콩떡 퍼프도 들어있는데요. 얘가 촉감이 너무너무 좋고 브러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바르면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개꿀? 아마 다들 이런 팟타입 컨실러? 컨실러 팔레트를 안 썼던 이유가 언니 저는 리퀴드보다 저게 바르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런 거 바르면 건조하고 뻑뻑해서 화장 다 뜨고 갈라져요. 이런 것 때문이었을 거야. 근데 제가 괜히 4세대라고 하겠나요? 얘는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고체 컨실러 제형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 타입의 제형이 들어있는데요. 퓨어 베이지랑 라일락 미스트는 얇고 엄청 촉촉한 제형이에요. 정말 매끈하게 발리는데 커버력과 밀착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건 진짜 사이템이야. 그리고 이 쿼츠 핑크 색상은 좀 더 띡한 제형이라서 커버력이 훨씬 더 높고 쫀쫀하게 발려요. 얘가 그래서 블렌딩하면 되게 뽀용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건에다가 자극이 없어. 네, 컨실러만 쓰면 막 피부가 답답하고 막 뾰루지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완전 추천. 민감성 피부도 완전 오케이.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쓰던 이런 브러쉬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장돼 있던 퍼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진짜 촉촉하고 매끈하게 발리기 때문에 사실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보이세요? 이거 완전 힙핸드였어요. 진짜로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브러쉬에 많이 먹여줍니다. 브러쉬로 바른 느낌. 손가락으로도 발라볼게요.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게 얇고 균일하게 발린 느낌. 퍼프. 퍼프가 진짜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요 C04 컬러 사용해줄 건데 얘가 아까 제가 다 써가는 요거거든요. 얘는 잡티 커버랑 코렉팅이랑 하이라이팅까지 가능한 컬러 구성이에요. 얘 딱 줘도 보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뭔가 톤이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톤이 전체가 균일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코랑 이런 데 색소 침착도 있고 여기는 이제 잡티랑 붉은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C04 컬러를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티 먼저 가려줄게요. 여기 흉터도 있어가지고 안경 자국 가리기 진짜 좋아. 이게 이마에 제가 혈관 확장증이 있어서 그것도 가려줄게요. 턱에 또 뭐가 나가지고 핑크색을 묻혀서 다크서클 가려주면서 앞볼 하이라이팅. 다크랑 앞볼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얘는 라일락 컬러 사용해서 우리 입 주변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입 주변의 노란기를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쿠션 퍼프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세요. 대박이죠? 근데 저는 이런 컨실러가 이런 발림성이 나온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K뷰티가 이제 장난 아니구나. 블렌딩도 너무 잘 돼. 봐봐. 벌써 피부 한 90%는 완성이에요. 진짜 세상에, 진짜 컨실러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아요? 이게 베이스하기 전후 다 사용 가능한데 저는 보통 전에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에 해놓으면 베이스하기 훨씬 더 편하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되게 밀어서 발라도 컨실러가 안 밀려요. 얘가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밀착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색깔도 너무 예뻐서 그냥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컨실러예요. 살짝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만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갓벽 커버다. 결점이 싹 가려졌어. 그리고 이 팔레트가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진짜 높은데 우선 이 라일락 컬러 있죠? 요거를 평소에 너무 누래서 못쓰던 파데에 섞어서 사용하면 그 노란기와 칙칙함을 확 잡아주고 톤도 훨씬 더 화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누렁 파데 구원템입니다. 커버력도 훨씬 더 높아져요. 제가 두 번째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4세대 아이돌들 블러셔 너무 예쁘잖아요. 뭐 뉴진스도 그렇고 뭐 에스퍼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블러셔를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몽환적이면서도 포용한 블러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물은 이 팔레트랑 집에 굴러다니는 블러셔 가져오시면 됩니다. 팔레트에 있는 이 핑크 컬러 써줄 거예요. 코렉터 브러쉬에 이거를 묻힙니다. 이거 뭐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퍼프로 하셔도 돼요. 여기 이 블러셔가 들어갈 영역에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블렌딩 해줍니다. 톡톡톡 밀착시켜주세요. 이게 되게 밝고 화사한 핑크 컬러라서 여기 볼을 약간 톤업 시켜주면서 약간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톤업이 딱 돼있으니까 블러셔 발색도 훨씬 더 좋아지고 지속력도 훨씬 좋아져요. 얘가 다른 두 가지 색상보다 살짝 띡한 제형이기 때문에 그냥 블러셔가 착 붙어요.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이게 퍼스트 크러쉬라는 컬러인데 진짜 예뻐요. 나는 이 팔레트도 팔레트인데 이 블러셔가 진짜 미쳤어. 올려주세요. 봐봐, 이 블러셔 올라가는 맛이 다르다니까요. 발색이 그냥 베이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제가 약간 블러셔에 힘주고 싶은 날에는 이 작업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 달라요.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컨실러 팔레트 자세한 행사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